짧고 빠르게 연예가 소식을 전하는 테나시아 LTN 뉴스 허경진입니다. 김일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한국의 자랑, 세계적인 그룹이죠. 방탄소년단이 일본 방송에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. 그 이유로는요.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과거에 입었던 광복절 티셔츠 때문이라고 합니다. 야, 결국 티로 인해서 티가 났네. 무슨 얘기죠? BTS는 대한민국의 가수라는 게 티가 났고 일본은 속 좁은 침략 국가라는 게 티가 났고 티티 많이 났다. 다음 소식입니다. 뮤직비디오 감독 이상강 씨와 보이그룹 빅플로의 론이 내년 1월에 결혼합니다.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11살입니다. 이상강 씨는 38살이고 빅플로의 론은 29살, 11살, 11남이네요. 야, 이사강 씨 연예계에서 어린 신랑 만난 걸로는 4강 진출! 다음 소식입니다. 가수 장윤정 씨와 도경 아나운서가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. 둘째 아이인데요. 산모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. 야, 이제 홍진영 씨 긴장 좀 하셔야겠네. 왜요? 아니, 행사의 여왕 장윤정 씨가 자녀가 둘이 됐으니까 행사를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. 홍진영 대 장윤정 행사 빅매치! 다음 소식입니다. 잭스키스의 멤버 강성훈 씨가 오랜만에 팬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.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부족한 나를 좋아해줘서 고맙다라고 전했는데요.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죠. 후니월드 매니저와 열애설, 기부금 횡령, 사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요. 그리고 대만 팬클럽 취소권으로 현재 맞고소가 진행 중입니다. 야, 아, 강성훈 씨가 나이만 어리면 딱 이 타이밍에 군대 갔다 오면 좋거든. 한 2년 갔다 오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. 활동하는데 너무 좋은데. 아, 근데 아직 강성훈 씨가 군복무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. 어? 아니,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왔어? 나이가 나랑 얼추 비슷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궁금합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올 가을 완벽한 구원투수 떠오른 영화 완벽한 타인. 현재 손익분기점을 뛰어넘어서 2018년 코미디 영화 최단기간 흥행 돌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2회에 대해서는요. 탄탄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야,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완벽한 타인의 성공 비결은 완벽한 타이밍! 왜요? 야, 딴 영화 볼 게 없어. 극장 가봐. 이거 말고는 손이 안 가. 아, 무슨 얘기예요. 영화 정말 재밌어요. 아, 그래? 하지만 빈집 털이는 빈집 털이네요. 그치? 마지막 소식입니다. 텐아시아에서 짧고 빠른 LTE 뉴스가 시작됩니다. 진행에는요.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황영진과 네, 개그맨 김일희가 함께합니다.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앞으로 LTE처럼 빠르고 정확한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은 대신에 빠르고 정확하게 제 통장에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정보는 돈이야, 돈. 응? 지금 입금해주세요. 지금까지 LTE 뉴스 황영진, 김일희였습니다.